제가 이번 연도에 좋게 보는 섹터는 여전히 2차 전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인공지능 쪽인데, 사실 인공지능은 너무 확실한 부분은 없어요. 한국 측면에서 봤을 때.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아, 네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오님 그 증시를 보니까 12월까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1월 들어서면서 아, 이게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깨름칙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가장 크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이슈가 사라지면서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그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대한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발표된 게 3.4%고 그 전에는 3.1%예요. 올라갔네요. 네, 그럼 0.3%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잖아요. 당분간 2024년이 돼도 금리 인하가 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금리 동결이 한동안 이어질 거다. 그리고 제 예상에는 아마 2024년 하반기쯤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 거의 한 차례? 한 차례가 됐든 두 차례가 됐든 그거는 제가 이제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대신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 분이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미국 금리나 서두를 이유 없다. 네. 그거는 왜냐면 연준에서 원하는 그 인플레이션 퍼센테이지는 2%예요. 2%. 그러니까 2%까지 가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거고 만약에 2%대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확신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라는 게 어떤 걸로 결정이 될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국제 유가입니다. 네. 국제 유가에 따라서 이제 물가는 연동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물가 지표랑 그다음에 그 국제 유가 그래프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도에 맞춰서 이렇게 나열을 한 거거든요. 보세요.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과거의 추이를 봤을 때 물가가 2%대로 유지가 됐을 때 국제 유가는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했느냐 봤을 때 60달러 중반대에서 50달러 중반대예요.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 국제 유가가 몇 달러대죠? 지금 70대. 네, 70대 초반이에요. 아. 그 이게 더 내려가야지 아마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 2%대까지 내려가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 유가가 요즘에 다시 꿈틀대고 있는데 지금 뭐 홍해가 막히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란을 이제 다시 막 쪼이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서 또 난리를 치고 있고 중동발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 입장에서는 이제 오펙에서 감산을 지금 멈추려고 하고 있어요. 얘네들도 이제 돈을 자꾸 맞춰야 되잖아요.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이제 올라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감산을 여지껏 했는데 뜻대로 국제 유가가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생산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좋은 일만 지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야 감산이 이제 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우리 이제 증산이나 아니면 뭐 계속 이제 좀 우리도 많이 팔아먹자라는 식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 국제 유가도 다시 내려갈 거고 그럼 아마 그때쯤이면 물가가 2%대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시작할 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시점이 저는 한 하반기쯤. 왜냐면 국제 유가가 반영이 되는 또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냥 바로 내린다고 시중에 있는 뭐 기름값이나 그런 게 바로 내려가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봤을 때 5, 6개월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시점이 반영을 돼서 금리 인하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번 연도 하반기쯤 네,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좀 보셨을 때 네네네.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일까요? 현금을 좀 늘려야 되는 시기일까요? 저는 항상 전에부터 얘기를 드렸지만은 현금은 사실 물가 상승률을 대입을 해봤을 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적립식이라도 이제 그런 투자를 진행을 네.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대출을 받은지 단지 막 무리하게 땡겨서 투자를 하시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증시가 뭔가 악재가 생기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굉장히 많이 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영향으로도 지금 증시가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셔서 적립식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네. 지금 2,400인데 뭐 2,000 그 보통 이제 12월 말에 보니까 네네. 증권사 레포트 보니까 막 2,800에서 2,900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와 그때가 2,000 그래도 600 정도였는데 네네. 거의 지금 2,400까지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가는데 네. 지금 이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돌이켜 보면 만약에 올라간다라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네네. 하면 기회죠. 그렇죠.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대출 받지 말고 네네. 적립식으로 네네. 좋게 보시는 섹터나 기업들을 모아가라. 그렇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한번 2차전지 네네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네. 네. 자, 2차전지의 흐름은 제가 봤을 땐 상저하고다. 네.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2024년에 판매 그 전기차 판매 비중이 작년보다 그러니까 2023년보다는 조금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판매 증가량이 내려가는 거지 판매량이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는 계속 늘어나는데 작년보다 그 비율이 좀 줄어드는 것뿐이다. 그러면 또 언제가 좋겠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2025년이 조금 이제 이번 연도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관점에 봤을 때는 이게 주식에 이제 반영되는 시기를 거의 선행적인 관점에 봤을 때 6개월 전이라고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좀 중반기나 하반기부터는 2차전지가 다시 반등의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중반에서 하반기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리튬하고 니켈 가격도 이제 그쯤에서 네. 안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상당히 그 하락의 거의 바닥에 근접해 있고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리튬 가격인데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출연했을 때 네. 저 위안하죠. 이제 10만 3,850 위안이었는데 지금 어저께 기준으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10만 1,350 위안 또 떨어졌네요. 예. 떨어졌지만 조금 떨어졌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가가 리튬 탄산리튬 최고가가 2022년 11월이거든요. 네. 그때는 그 톤당 58만 위안이었어요. 지금 네. 거의 5분의 1 토막난 거네요. 네, 네. 와. 그러니까 지금은 10만 위안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의 적정 가격을 톤당 2,600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지금 계산했을 때 10만 위안이니까 지금 한 1,9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1,90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니까 리튬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땐 손해 보고 파는 그렇구나. 구조죠. 네. 네. 근데 이게 계속 손해 보면서 팔 수 있겠나? 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도 계속 단가가 낮아졌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재고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니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리튬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제 중국 쪽 회사들이 배터리 재고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구매를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탄산리튬이 굉장히 폭락을 했고요. 2022년에는 반대로 구매를 많이 하는 거야. 근데 물량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폭등을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힘든 게 그 리튬을 먼저 사놓잖아요. 그게 이제 한 4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데 그 4개월 동안에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떨어졌겠죠. 네. 그래서 3분기, 4분기, 작년 3분기, 4분기까지는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도 봤을 때 하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아, 그랬구나. 네, 양극재 업체들 지금도 아직 하락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 네. 아, 그런 거군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클이 네네. 돌아오는 거니까 되게 그럼 반도체랑도 비슷하네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네. 그 반도체도 그 너무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네네. 감산하고 네. 더 이상 안 만들고. 근데 조금 차이 나는 건 반도체는 이제 재고, 재고가 완제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실리콘, 반도체 만드는 재료가 실리콘이잖아요. 실리콘을 미리 뒤로놓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게 좀 다른데 이제 리튬은 광물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리튬을 만약에 직접 자기네들이 수급을 하게 된다면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리튬을 직접 수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마진율이 리튬 가격이 좋을 때는 굉장히 높아요. 20%대도 넘을 정도로. 근데 마진율이 만약에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타 업체보다도 마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오히려 적자까지 볼 수 있을 정도까지 가니까요. 네,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뭐 변수는 물론 또 생길 수도 있지만 네네네. 그럼 2차 전지의 주요 기업들의 네. 주가도 네. 한 2024년 중반 뭐 한 6, 7월 이렇게 봐야 네네. 되는 걸까요? 이제 중반기부터 이제 하반기 제가 봤던 이제 하반기쯤에 하반기. 좀 더 네,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기차 판매 비중 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2024년에는 판매 비중이 작년보다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2025년에 그게 2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지금은 이제 강제적으로 사야 되는 부분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각국을 봤을 때 2030년에서 2035년에는 내연기관차 생산을 못하게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차는 사야 되는데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24년이면 지금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럼 배터리 가격이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능하겠네요. 네. 그러면 그게 가능해지면서 판매량이 2024년에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2025년에는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네온님 같은 경우 투자 네. 스타일이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적립식으로 DCA를 네. 하시지만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하반기 때부터 좀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은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른 주식을 샀다가 팔고 하반기에 그 번 돈을 더 넣겠다 이런 주의신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모아가는 느낌이신가요? 지금부터 모아가는데 네.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대세가 되느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양극재가 대세였어요. 근데 이번 연도는 아무래도 전구체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2차 전지를 그러면 지금부터 네네. 그 2차 전지 내에서 유망 업종을 네. 모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2차 전지도 이제 바뀌잖아요. 막 섹터를 막 바꿔가지고 막 다른 뭐 예를 들면 반도체나 바이오나 네네. 뭐 소비재나 이런 쪽으로 갔다가 오는 그런 건 아니세요? 물론 이제 비중 조절을 하죠. 섹터도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제가 이번 연도에 좋게 보는 섹터는 여전히 2차 전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로봇, 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쪽인데 사실 인공지능은 너무 확실한 부분은 없어요. 한국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왜냐면 제가 재작년부터 항상 얘기하거든요. 인공지능 투자할 거면 엔비디아에 사세요. 그냥 맞아요. 그게 미국 기업 사세요. 말을 했잖아요. 왜냐면 엔비디아는 정해진 거잖아요. 네. 인공지능을 하려면 얘네 거 살 수밖에 없어. 아, 그때만 샀어도 지금 10% 이상 올랐는데. 아, 10%가 뭐 몇 배가 올랐는데. 20%. 아, 그러니까 아, 그렇죠. 네. 그 전에 재작년에 샀었으면 아, 최근에도 말씀하셔서. 아, 그렇죠. 최근에도 말했죠. 400불 때도 말씀하셔서 네. 지금 55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500불 넘어갔을 때 야, 이거 이제 팔 때쯤 된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또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로봇하고 대표적으로 2차 전지는 지금부터 네네. 계속 모아가도 좋을 것 같다. 네, 그럼요. 아, 그럼 2차 전지 내에서 또 어디를 좀 보면 좋아요? 저는 전구체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 전구체가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재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수출하는 비중을 보면 반도체 다음으로 많은 게 양극재예요. 네. 네, 그만큼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 파이보다 이런 2차 전지 소재 파이가 더 커질 거라고 이제 배터리 쪽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 대해서 내재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양극재가 양극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원가 기준에서 70%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60-70% 60에서 80 사이니까 70%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요게 보면은 이제 배터리 내에서 양극재를 봤을 때는 비중이 40%. 그 다음에 양극재 내에서
전국채 원가 비중을 봤을 땐 70%예요. 와. 그러면 이거를 그간 우리나라가 왜 안 했냐. 중국에서 너무 싸게 네,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나서서 이걸 한다는 건 비용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안 댔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냐면 중국 수입 비중이 무려 96.8%까지 와, 높아졌어요. 단일 국가. 네. 그래서 와. 그러니까 중국이 없으면 전구체 생산을 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가 되면서 또 중국 지분이 25% 미만이어야 된다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엔 중국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네, 중국산을 쓰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랴부랴 이제 전구체 증설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중심에 이제 새만금 단지가 있죠. 네. 새만금 단지에 지금 각각 기업들이 뭐 아. LG 쪽이라든지 뭐 SK온이라든지 뭐 여러 회사들이 새만금에 지금 그 적극적으로 전구체 증설 라인을 아.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머티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양극재 업체들 다 떨어질 때 에코프로머티만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머티가 우리나라 국내 기준으로는 전구체 1위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이제 지금 기술이 단결정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결정 양극재에 맞는 또 전구체 기술 개발이 중요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에코프로머티가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식의 주가에 대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2024년은 전구체 해가 될 것이다. 네. 아, 2차전지 내에서도 전구체를 네. 집중해야 되는 것이군요. 그렇죠.